우리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랑? 하나님적 사랑. 인간적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 조건적 사랑인데. 하나님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것이 이제 가장 성경 공부에서 특히 여러분처럼 질병을 가지고 투병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생명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럴 때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라?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것을 그럴 때 우리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혹시 개 키우시는 분 계세요? 개가 언제 제일 생기가 넘쳐요? 네,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 생기가 넘치죠.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보자. 자,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호소. 이 모든 이 잡신들, 이 세상의 신들, 그 잡신을 세상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디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그래서 이 세상신, 이 조건적인 신들을 버리고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호소에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향에 다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브라함은 뭐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 잡신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이거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집에다 모셔놓고 그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비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똥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지방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우상 안 만든다. 이럴 수도 뭐예요? 없고. 계속 우상을 만들어서 팔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런 아브라함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참, 그 당시 고향을 떠나면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나그네가 돼버려요. 그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없기 때문에 다 그 지역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뭐예요? 똘똘 뭉쳐서 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텃세. 요즘도 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지역에 가면 뭐예요? 텃세가 아주 있어요. 서울 가면 텃세 없죠. 그렇죠? 네.
속초도 텃세가 굉장히 센 곳이었는데 요즘은 뭐예요? 막 서울 돈이 막 들어오고 서울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텃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노아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자, 노아의 홍수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 정말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수가 물이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제 노아도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 일, 방주 만드는 일에 바빴던 사람이 이제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 왜 할 일이 없어요? 복음 전할 대상도 없고 다 자기 가족들이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을 하게 됐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참, 이 성경은 참 솔직한 책이에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요. 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최초의 선지자요. 그렇게 성경은 노아를 평가하고 있는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버렸어? 술 먹고 취해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은 뭐 노아라고 해서 절대로 실수 안 하는 법은 뭐예요?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세상에 노아도 오류를 범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이런 말은,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취하여. 자, 술을 마시고 취했다. 자, 이것만 해도 좀 문제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옷을 다 벗어버렸어.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아라는 사람도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벗었다. 성경에서 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피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런 짓을 했다. 이런, 별로, 명예스럽지, 뭐요?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노아의 아들 중에, 막, 우리가 흔히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홍수가 끝나고, 세월이 좀 흘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홍수 때에는 함에게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 없었죠. 이제 홍수 끝나고 세월이 상당히 흘러서 그 둘째 아들 함이
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을 낳을 만큼 시간이 흘렀던 때다. 이 말입니다. 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그 노아입니다. 그죠?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 자, 하체를 봤어요. 하체를 보았다는 말은 그냥 뭐 아버지 고추를 봤다 이런 그런 유치한 뜻이 아니라 한 인간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 우리 아버지 그 정말 훌륭한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실망의 순간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 모양이야? 이제 이런 결과를 겪었다.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를 할까? 그리고 그 둘째 아들 함이 이제 그 쳐다봤다, 하체를 봤다. 그 다음에 하체를 그러한 아버지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하체를 보았다는 말은. 그리고 하는 한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지고 그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형과 형 샘과 그 다음에 동생 야벳에게 가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그 가서 그 자기가 발견한 그 아버지의 뭐예요? 그 존경스럽던 아버지의 그 심각한 문제점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인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버지가 참나 기가 막혀서 뭐 그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너희들도 빨리 가서 뭐요? 한번 봐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이제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남의 흠을 너무나 뭐요? 당연하게 그런 흠이 그 사람한테 있다고 그거를 막 당연하게 그러는 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조건적 죄인들. 그것이 함의 모습에서 드러난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거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충고를 해라. 그래서 뭐요? 안 듣거든. 다른 두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있어.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그러니까, 동네방네 발표하지 뭐요?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엇을?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소위 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죠. 네? 허물. 그렇죠. 사생활 침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막,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아. 이래가지고 자꾸 얘기할수록 내 마음에 있는 평화는 사라집니다. 왜? 그런 사람은 뭐가 몸에 배있어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도 나의 문제점을 보면 뭐요?
발표한다는 것을, 그게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나한테도 와서, 내 마음에도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두 형제에게 고했다. 그 왜 노아가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실수를 했다 또는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시겠죠? 왜? 노아는 이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평생을 근 600년을 보냈던 600살을 그렇게 살았어서 아시겠죠? 근데 지금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뭐예요? 대상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일생 동안, 특히 마지막 120년 동안은 정말 노력했으나 열매가 뭐예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홍수가 끝나서, 그리고 그 홍수 기간 동안 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 안에 갇혀가지고 그 동물들 똥 오줌 받아내고 냄새는 등청하고 홍수가 내렸으니 습기는 얼마나 많았겠소. 힘들었겠어, 안 힘들었겠어? 힘들다 보니까 자연이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흠도 여기저기서 뭐예요? 조금씩 드러났기도 했고. 그러니까 노아도 영 신경질 부린 때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이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은 무의미한 이런 것을 느끼면 사람들은 괜히 술이 땡겨요. 네, 무의미할 때. 그래서 그런 관계다 싶어요. 자, 근데 이 함은 이렇게 특히 아버지의 흠을 형제들에게,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그 형과 동생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존경심마저 어떻게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조건적 사고방식. 이 조건적 사고방식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그 함과 그 형과 동생의 사고방식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하고 동생이 그 아버지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근데 형과 동생도 함과 똑같이 조건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그래? 아, 그거 참 실망스럽네. 그래, 그 홍수 끝날 때배 안에서 아버지가 또별볼일 없더라,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모습을 보러 가기 전에 벌써 뭐예요? 에이, 우리 아버지도 아물 갔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함이 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곧바로 뭐예요? 곧바로 아버지가 있는 곳에 골아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샘과 야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네. 아버지의 그 옷장에 있는 아버지의 침실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 옷장에 가서, 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벌거벗고 있다고 하니까. 그, 먼저, 옷을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옷을 들고, 함이 본그 아버지가 있는 그 방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옷을 꺼낼게? 아버지의 그 수치, 허물,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덮기 위하여.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가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는 아직도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의 허물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는 우리는 아직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성경 로마서 4장을 보면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아직도 이상구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두 형제는 자, 그다음에 샘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아, 여기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다?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아버지가 진짜 벗고 있나 보자. 이러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는 볼 생각이 없다. 우리는 볼 생각이 없어. 우리는요, 이 조건적인 우리 죄인들은 남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남의 문제점을 알고 싶어 하는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권연이 없고. 그래. 그래서 아주 나쁜 년이구나. 이거를 즐겨.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캐싸하면 그 웃겨 안 웃겨요? 참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인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몰라, 몰라. 앞뒤, 뭐, 앞뒤도 안 맞고 뒤죽 뭐요? 박죽. 그래서 나 자신은 혼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바벨론, 혼란, 혼란이 누구요? 누가 실제로 바벨론이요?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맞아오라.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뭐예요?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를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이 다 와야 드디어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이번 이제는 누구의 혐오를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엉망이었구나. 왜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엉망이에요? 항상 자기가 뭐예요? 옳다는 사람이 사실은 속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항상 누가 제일 옳아? 자기가 옳아. 그래서 자기가 제일 옳은 사람은 틀린 사람을 제일 어떻게? 미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옳았기 때문에 누구까지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까지. 틀린, 자기하고 다르면 무조건 그냥. 그러므로 그런 사도 바울, 예수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은 항상 뭐 속에서 살았게?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야만 알파파가 됩니다. 아시겠죠? 알파파가 되야만 유전자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 뒷걸음을 쳐서 들어갔다. 자,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 옷으로 아비의 하체를 뭐요? 덮었으며,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뭐요?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이것이 바로 허물투성이인, 부족한 그 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나의 허물을 뭐예요? 지적하지 않아요. 그 허물을 지적하지 않으신다. 않으시고 그 허물을 어떻게 하세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허물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그를 안 보이도록 덮어주시. 네. 그럼,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덮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그래서 덮어주시기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덮어주신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덮어준 거. 아니, 하나님,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자꾸 덮어주시려고 합니까? 아, 저를 잘 보세요. 저는 덮을만한 허물이 뭐예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뭘 자꾸 기분 나쁘게 덮으려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만하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하고 틀린, 자기 생각과 틀린 생각,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어? 이야, 허물투성이야. 그거를 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네.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따로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함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렇죠? 함은 어떻게? 봐도 어떻게 봐? 자세히 보. 샘과 야벳은 안 봐. 샘과 야벳도 아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 대한 뭐가 더 큰 거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흠을 내가 볼 이유가 뭐요? 없고, 덮어드리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보실 때,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삼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내가 더 확실히 믿을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느냐 안 났느냐를 조사하고 검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결정하는 무슨 조사 심판 같은 걸 하겠다. 그거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면 기뻐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항상 긴장 상태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자격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격. 성경은 무엇을 자격이라고 그런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합당하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다. 얼마나 합당한 말이요?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에게는? 철저히 조건적인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하다는 말을 자꾸 그렇게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믿을 수는 절대로 뭐예요? 없죠. 그래서 나는 이 모양이 꼴이라도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하면 당장 그런 분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게? 그럼 박사님은 하나도 흠이 이제 없는 모양이죠. 왜? 그 사람들의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 왜? 박사님도 흠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자기 흠을 모르는가 봐. 그거를 믿으면 자기 흠이 더 많이 보인다고. 그래서 더 많이 흠이 보일수록 이렇게 흠이 많은 나를 이미 자녀로 십자가에서 삼아주셨다는 것이 더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어져야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으면요. 이렇게 박수 칠 일 없어. 이렇게 기뻐할 일이 없으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지고 자꾸 꺼져요. 왜? 내 속에 흠이 발견될 때마다 꺼진다니까, 유전자가. 그러나 십자가의 피에서 구원이 완성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 흠이 발견될 때마다 더 감사해서 유전자가 더 켜진다고. 아시겠죠? 이 도무지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뭐예요? 얼마나 다르다고? 하늘과 땅처럼 다르단 말이 맞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은 여러분이 다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해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11조도 10%를 못 냈는데 새벽 기도도 여러 번 빠졌는데 맨날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갔는데 참 그분들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이제 그분들이 자 여러분 안식일 교회만 해도 다른 개신교보다는 좀 더 뭐요? 까다로워요. 뭐 구원받기 위해서 지킬 게 많아.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일, 그런 안식일 교회가 시시하다.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로부터 어떻게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응? 세상에, 여러분. 어떤 교인이 콜라를 먹다가 들켜가지고 제명당했대. 정말, 이 얘기를 이번에 그 개혁교회에 대한 얘기를, 왜?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개혁교인들이야. 그래서 개혁교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게? 이상구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제가 얘기하는 거를 뭐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말 안 되지 사실은. 조건적 세상에서 말 안 돼요. 성경 말은 우리 조건적 인간의 생각과 엉뚱하게 다른 말이니까 안 돼요. 이거를 자꾸 조건적으로 조금씩 변질시켜가지고 믿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정말 비참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이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상구 박사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무슨 말썽을 일으키겠냐 하고 들여다 보니까, 와, 그래서 좀 와달라고 부른 거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도 흠도 없어져야만, 뭐예요? 나중에 결정이 난다, 이게. 천국 간다, 안 간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안식일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게 신앙생활을 해볼수록, 자기는 진짜 가망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걸 느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가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래서 참, 근데요, 그 개혁교회나 이런 데서 안 통해,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없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는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아하, 이상구 박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에게 뭐요? 필요한 하나님. 그것이 바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요?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볼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이 있어 없어? 전혀 없다는 사람. 들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즉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정직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은요, 한 놈도 구원받을 만한 놈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다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 참 엉망이죠. 문제가 심각. 그래가지고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야.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 목사 사모죠. 그 어머니가 전화한대요. 가끔 가다 전화해서. 정순아, 너는 구원받을 준비가 됐냐? 그래서 그 구원받을 준비라는 말을, 준비하라는 말, 왜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준비해야 돼. 이 준비라는 말이 그냥 압도적으로, 예, 그거를 소위 재림 준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일이 뭐예요? 없는 사람들. 구원 준비, 재림 준비. 그래서, 정순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엄마는 아무리 봐도 흠이 안 보이네. 나는 재림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진짜 그 엄마가 그랬대. 근데 딸로서 엄마를 볼 때는 문제가 많아, 아직도! 근데 엄마는 뭐예요? 자기는 재림 준비가 됐대. 너는 어떠냐?
정순아. 이제 정순이요. 엄마, 어머니, 저는 안된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이런 소위 이런 가르침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경건치 아니할 자라 알지라도 의롭게 해 의의 옷을 입혀 뭐예요? 그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 주셨다. 와, 이거를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서 이제 이거구나. 그래서 그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우리 어떻게 해보자. 그래 아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예. 아시겠죠? 그게 이제 자 그런데 자격 얘기 잠깐 합시다. 자 마태복음 합당하다 안 하다 뭐가 합당한 건지 마태복음 22장 자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혼인잔치는 구원잔치입니다. 드디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뭐, 하나님의 아들의 뭐가 되는? 아내로서 이제 그러나 여러분, 혼인잔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이미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그래서 예수, 재림하셔서, 이제 하늘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드디어, 최종적 혼인잔치를 이제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거부했어. 유대인은 이제 청한 자들이야. 초대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들이야?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식으로 초대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려워하지 않았다. 왜?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 많다. 그래서, 오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나와서 빨리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겠다. 언제 이런 인간사 문제로 이런 영적 구원을 구원에 대한 관심이 뭐예요? 없어서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사람 오라 그랬어요? 안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근데 거부했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격이 없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허허, 참말로. 거부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응? 자격이 없기 때문이가 아니고 뭐예요? 거부했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거기는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 큰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모여. 저 만나는 대로 자격이 있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적 자격 없어.
하나님이 말하는 자격, 합당하다, 안 하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거부했냐? 믿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격의 조건은 뭐요? 거부 안 하고 아 오라고 혼인잔치에 아 가야지. 이것이 혼인잔치에 올 자격이야. 그렇죠? 박수.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내가 아무리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 그 뭐예요? 들어갈 만큼 내가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도 흠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도 가도 돼? 그럼 물론 그것을 믿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합당하다 아니다 자격 합당 구원에 합당하다 자격이 있다는 이것은 결국은 뭐가 있느냐 뭐를 가졌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 내가 흠이 많아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분이 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요, 성경을 보면 이 원리가 다 아주 쉽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여러분한테 보여줘도 여러분은 자격 합당에 벌써 여러분 나름대로 그게 뭘까? 무슨 자 그렇게 생각해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조건적인 늪에서 이게 빨리 네. 십자가에서 내리신 밧줄을 잡고 뭐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탈출이 바로 구원이야.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다고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거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한다면 말하면 이 황당한 소리요, 미친 소리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철저히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선적으로 믿어야 돼, 하늘적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하늘적으로 믿으면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미쳤다. 미친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미쳤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미쳤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걸 나도 내 생각에도 미친 것 같다. 근데 내가 미쳐도 누구를 위하여 미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니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위 이 구원론, 구원관, 무엇이 구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합리적이면 그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황당할 정도로 놀라울 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늘의 생각이니까. 응? 자. 그래서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잡았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딸이 마약을 해가지고 걔가 결국 감옥에도 가고 그랬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참으로 내가 낳은 딸이 내 속으로부터 나온 딸이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이거 참 한심한 얘기예요. 예? 딴짓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뭐예요? 마약을 해서. 근데 이제 그 딸이 정말, 그러니까 뭐 딸이 저를 괴롭혔다고 말할 수는 없죠. 누가 딸을 이용해서 괴롭혔겠어요? 나를. 사단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아시겠죠? 자꾸 그 사람이 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마약이 필요하니까 자꾸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위한 돈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안 주면 자기도 생각이 있대. 그말 들으니까 섬찟해. 얘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네. 놀라운 일을 할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어떤 악한 일을 꾸며서 아빠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가 생각을 잘 해봐. 그 아빠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어. 그래서 네가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아빠가 두려워지고, 두렵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좋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국신문 기자를 찾아내가지고, 한국신문사가 있거든? 그 LA에. LA 한국일보. 기자한테 제보할 게 있다고 전화를 했어. 뭐를 제보할게? 우리 아버지가 이상구 박사인데, 이상구 박사,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때 성추행을 했다. 이거 신문 기자로서는 대박이 아니요. 특종이지, 세상에.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기자가 미국 신문에만 터뜨리면 이거 별거 아니니까 한국에도 알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야, 이제 나는 뭐요? 끝났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탁 터지면, 그러니까 뭐 안희정이 저리 가라지. 그러죠? 탁 터지면, 이거 뭐, 사람들은, 안희정 지사, 그러니까 그 나한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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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상구 박사가 해놓으면 이제 끝났어, 나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자, 이게 함부로,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을, 그냥,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다좀 자세히 알아보고 취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의 PD들, 그렇죠? PD들, 뭐, 그 SBS지만은 PD들이 다 원래 KBS 출신 아니야. SBS는 이건 다 나중에 생긴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만나셨던 윤기호 PD, 그렇죠? 그 윤기호 PD가 PD들 중에 가장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정말 그 PD로서의 그 능력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윤기호 PD하고 저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이고, 윤기호 PD가 우리 미국에 우리 집에 와서 뭐 한 일주일 열흘 계속 묵으면서 취재하고, 저하고 같이 뭐 거의 한 두 달간을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취재하고 그랬어요. 그, 뭐, 아주 친해졌죠.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이제 그것을 알고 싶다. 아, PD가, 윤교 PD, 자기 선배죠, 선배님. 이런 제보가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 그런데 윤교 PD가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사님, 이런 제보가 미국에서 왔는데,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박사님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SBS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고, 그래서 방송에 안 나오게 됐어. 아시겠죠? 나왔다면 제가 여기에 지금 못 서 있겠죠. 예. 참.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참,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막 거반 국민들이 다 뭐라 그래가지? 그 자식 그거, 몹쓸 놈이구만. 그래서 정죄를 받고 다 그랬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나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진짜로,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어떻게 오신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무엇을 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의의 옷을 들고 어떻게? 정면으로 보고 올까? 뒷걸음질 쳐서 와서 나의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보고 상구야, 세상은 너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내 사랑을 믿기만 해라. 너는 나의 자녀. 그런 경험을, 그런 무시무시한 경험을 무사히 넘기게 한, 믿음으로 넘기게 한, 그런 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의 흠을 자꾸만 지적할 거예요. 그 흠을 지적할 때마다 예수님과 성령 두 분이 어디에 오셔서 말씀에 의의 옷을 입혀 그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나는 내 자녀라고 다시 한번 더 뭐예요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이 구원의 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투병에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